안녕하세요.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. 오늘은 바로 이 아반떼 탈을 쓴 수입차. 그러니까 아반떼 가격으로 이 수입차를 탈수 있다는 게참 꿈만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진짜 싫어합니다. 싫어. 실화. 바로 뭐냐면 이 폭스바겐의 제타입니다. 이 폭스바겐의 제타는 이 10월 달에 이 계약을 했는데 이틀 만에 완판된 그런 모델입니다. 이 모델이 이제 21년 그러니까 21마이 모델을 지금 사전 계약을 받고 있습니다. 제 영상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차가 물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빨리 사전 계약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제타 영상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로운 컴팩트 세단의 매력에 눈을 뜨다. 제대로 타다 올뉴 제타. 아, 백문이 불혈견이라고 저 영상 보니까 좀 개타가 그래도 수입차는 수입차죠 그럼 21마이 제타 가격하고 이 프로모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타는 7세대 모델입니다. 현재 20마이 가격은 나와 있지만 21마이 가격은 미정입니다. 나와 있지는 않고 지금 프로모션을 보면 20년식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14%, 12% 이렇게 해줬습니다. 그리고 이 제타가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5년에 15만 키로를 보증 연장을 해준다는 겁니다. 2 1 지금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20년식 프로모션하고 가격표를 보면 보이시죠 지금 현재 2 3 0 0만원대 2500만원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네. 허프로 예상에는 21년식도 이 프로모션에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 폭스바겐이 지금 독을 품었습니다. 아우디하고 역시 마찬가지로요. 아우디 어제 할인해주는 그 영상 보셨죠? 그리고 이 21년식은 할인된 이 가격에 한, 200에서 300만원 정도 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이 예상이 됩니다. 제타 21마이는 현재 계약을 하시면, 그러니까 21년도죠. 21년도 2월이나 3월 초부터 이 출고를 시작합니다. 이 옵션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될것 같습니다. 현재 정보는 없습니다. 이 상품 정보가 나오면 허프로가 바로 영상에 올리겠습니다. 이 사전 계약할 수 있는 색상은 화이트, 검정 실버 그레이입니다. 이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. 이 전륜구동이고 1.4 가솔린 엔진입니다. 변속기는 8단 토크 변속기고 이 마력이 좋습니다. 마력이 150마력입니다. 연비는 13.7이면 이 토크가 25.5입니다. 이 상당히 높은 토크입니다. 이 토크면 이저 RPM에서도 상당한 힘을 낼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. 20년식 옵션 사항을 보시게 되면 통풍 시트, 운전자 전동 시트, 이건 전 트림에 다 해당이 됐습니다. 그리고 메모리 시트, 핸들 열선, 축 후방 센서,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, 그리고 긴급 제동이 되고, 그 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, 뒷좌석 열선까지가 20마이가 이 옵션이었습니다. 하지만 21마이는 이 옵션보다 조금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럼 이 제타하고 아반떼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아반떼도 이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. 아반떼도 이것저것 옵션 조금 집어넣으면 2200, 2300이 넘어갑니다. 그리고 뭐 조금 더 집어넣으면 휠집어넣고 썬루프 집어넣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21,570만원이 나오더라고요. 이 제타는 아시겠지만 이 파노라 사운 루프가 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예상가가 한2,500 정도 나옵니다 그게 되면 아반떼하고 거의 가격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이 배기량을 보게 되면 이 아반떼는 1,600cc 이 제타는 1,400cc 입니다 연료 모두 가솔린 가솔린 같고요 이 출력을 보게 되면 아반떼가 123마력 이 제타는 150마력 입니다 이 토크를 보면 상당한 많이 차이가 납니다. 이 아반떼는 15.7kg입니다. 그러다 보면 저 rpm에서는 힘을 제대로 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끌려가는 듯한 아주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타는255 토크입니다 그래서저 그러니까 rpm에서도 이 상당한 힘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여름에 에어컨을 튼다든지 뭐 이럴 때 언덕 올라갈 때 상당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어 연비를 보게 되면 아반떼는 14.9이제타는 13.7km입니다 이 전장을 보게 되면. 이 아반떼가 4,650, 이 제타가 4,701입니다. 이번에 아반떼 CN7이죠. 이 아반떼 CN7도 전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크기가 커졌거든요. 그러니까 이 제타가 작은 크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이 전고를 보게 되면 이 아반떼가 1,420, 제타가 1,458. 전폭은 아반떼가 1825, 제타가 1798입니다. 그리고 전륜의 이 서스펜션을 보게 되면 모두 다 맥퍼슨 스트러입니다 그리고 후, 후륜 서스펜션은 모두 다이 토션빔입니다. 참이 토션빔 말고 더블 비시본이라든지 조금 가격을 올려서 이렇게 했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. 이 토션빔이라는 게 사실 이 직발은 상당히 좋습니다. 하지만 우회전, 좌회전 할때 약간 밀린 현상이 있다는 게이 토션빔의 이 단점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변속기를 보게 되면 이 아반떼는 CVT입니다. 그러니까 무단 변속기입니다. 무단 변속기 무단 변속기인데 CVT가 생각외로 많은 잔고장이 많습니다. 이 미션에 대해서 이 CVT가요. 그리고 이 제타 같은 경우는 토크 컨버터입니다. 이 토크 컨버터. 이 8단으로 돼 있습니다. 허프로 생각에는 제타가 역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릴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즉시 그냥 일단 계약금 벌어놓고 사전 예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 내년 넘어가서 하기 되면 또그 물량이 전부 완판되기 때문에 10월달과 같은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. 이 제탄은 아시겠지만. 이 사전계약을 미리 하지 않고는 이 절대 받을 수 없는 차입니다 그래서 허프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게 빨리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제타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보시는 카톡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이 허프로가 빠른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모든 이에게 행복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,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